차원의 인물을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꾼 석정현입니다. 주로 일러스트레이션, 웹툰 등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공연이나 무대 디자인, 기업과의 제품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마블의 일러스트 등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개념을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캐릭터 제작을 위해서 수많은 인체의 포인트 중에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빛과 그림자, 그리고 입체 등의 요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림을 그리는 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것을 잘하는 것이 신기하거나 부러울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 충분히 가치 있고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림꾼 석정현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